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우리 인사 마케팅 팀 조아라입니다. 일반인인 나도 작가가 되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책으로 가는 길 중에 가장 빠르고 가장 단순하다고 생각해서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작가 되기. 시작!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미임서 마케팅팀 조아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성수동 외근 나가는 진짜 일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가지고 오늘은 살짝 또 딴짓을 강약강약으로 딴짓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오늘도 그렇게 딴짓은 아니고 드디어 저희가 광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좋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려 카카오 브런치에서 광고를 해달라고 요청해주셨어요. 카카오 브런치가 이렇게 작가 되는 플랫폼이잖아요. 글 쓰는. 사실 생각해보면 출판사가 되게 글 쓰는 거랑 가까운 업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직원들 중에서도 뭐 번역가도 있고 시인도 있고 평론가도 있고 소설가도 있고 진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이 브런치를 통해서 작가에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제가 또 자리에서 또 너무 딴짓을 하면은 좀 눈치 보이기도 하고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눈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튜디오로 내려가가지고 딴짓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실까요?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 자, 이렇게 지하 스튜디오에 내려왔고요. 본격적으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글을 써볼 플랫폼은 카카오 브런치인데요. 브런치. 브런치 채용? 아니요, 브런치.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 브런치. 안 웃긴 건데 또 터지네. 브런치에 담긴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꺼내보세요. 서랍 속 간직하고 있는 글과 감성을. 어? 뭐야, 이거? 빈정거리면 안 되는데 광고 받았는데. 브런치는 제가 가끔 들어와서 봐요. 왜냐면 여기에 마케팅이나 관련된 좋은 아티클들을 올려주시는 좀 네임드 블로거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많이 와서 보곤 하는데요. 네이버 블로그는 좀 검색 위주로 제가 필요한 정보를 찾는 곳이라면 브런치는 제가 구독하는 작가나 좋은 글 써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글을 보러 들어오는 곳입니다. 근데 이 브런치에서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작가를 발굴한 또 공모전을 하고 있거든요. 10개의 출판사가 참여해서 10개의 대상작을 선정하고 또 출간까지 맡아서 하는 방식이고 민음사도 여기에 2회째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상작이 이수희 작가님의 동생이 생기는 기분, 그리고 올해 정말 화제의 책 젊은 ADHD의 슬픔이라는 책을 또 귀신같이 원고를 찾아내가지고 작가님을 만들고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브런치 광고까지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플로우 등등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 브런치북이 올해 공모전을 시작한다고 해서 제가 또 한번 응모해서 작가가 돼보려고 합니다. 아 진짜 먼저 브런치북에서 글을 쓰려면 작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작가 신청을 해서 브런치에서 승인을 해줘야 글을 쓰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진입장벽이 조금 높긴 하지만 오히려 그래가지고 좀 검증된 작가분들이 많이 있는 플랫폼인 것 같아요. 저도 일단 근데 이미 약간 작가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작가 되는 느낌? 그런 느낌적 느낌? 처음에 작가님이 궁금해. 내가 누군지 좀 작가 소개를 하다가 나? 이름사? 조아란 이런 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이제? 이거만 보고 해주겠지? 브런치에서 어떤 글을 바라고 싶어? 나다운 글? 아 잠깐만 너무 상관 브런치에서 어떤 글을 바라고 싶은가요? 뭐 내가 마케터니까 마케팅 관련 아티클 같은 거 출판 마케팅 노하우?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 이제 제가 서랍 속에 저장했던 글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꺼내가지고 심사로 보내는 거구나. 제가 또 써놓은 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써놨던 글을 불러와서 하고 활동 중인 SNS나 홈페이지가 있으신가요? 활동 중인 제가 또 인스타그램은 오랫동안 하고 있으니까 인스타그램 주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네 어 됐다 신청됐다. 브런치 작가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보내주신 신청서는 꼼꼼하고 신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결과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5일? 영업일 기준 5일? 이렇게 오래 걸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나 당장 지금 오늘 작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늘 실패하고. 제가 또 이럴 줄 알고 브런치 시스템을 마스터하신 지금 마스터 우리 올해 브런치 북 대상 수상자인 정지윤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를 통해 민음사와 함께 젊은 ADHD의 슬픔을 출간한 정지임이라고 합니다. 완전 완벽한 역시 브런치 마스터다운 자기소개. 제가 젊은 ADHD의 슬픔 진짜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제가 다 읽지도 않은 상태에서 1차 소개하고 다 읽고 나서 다 같이 또 소개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딥시리즈로 소개하고 광고 받고 또 지음 작가님. 또 지음. 안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이분 누구신데 널 이렇게 좋아하냐. 아무튼 저희가 너무 많이 소개해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지금 너무 또 책 잘 나가고 있고 작가님도 너무 핫하고 물 들어올 때 또 너 줘야 되니까 네. 뭐 그런 거 눈치 안 보고 네. 또 불렀습니다. 불렀어요. 또 많이,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더 많이 불러줄게요. 그냥 여기서 일하실. 아니 근데 제가 그 처음에 소개할 때 그랬던 게 되게 놀랬던 게 어쨌든 브런치북을 통해서 작가가 되는 분들은 물론 처음부터 태어나서도 작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없죠 뭔가 그래도 저 같은 사람도 그냥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글을 쓰다 보면은 당선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네. 브런치를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면 일반인인 나도 작가가 되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생각할수록 너무 짜릿하고 놀라운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짜릿하고 놀랍다. 그래서 저도 작가님처럼 이렇게 브런치를 통해서 작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신청했는데 저 한참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약간의 시간이 이제 그러니까요. 이 검증이 필요한 거죠. 진짜로 좋은 글을 쓸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휴먼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AI가 보는 게 아니라 카카오 휴먼이 이제 카카오 휴먼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작가 되기 시작. 이제 작가 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면은 브런치북을 발간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네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얼럭키 스타트업이라는 거니까 이걸로 해서 한번 브런치북 만들기. 만들기를 딱 누르면 화면이 이제 이렇게 떠요. 그래서 제목부터 하면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소개. 우리 시대 직장인들 미뤄하는 시트콤. 이제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라고 예상 독자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퇴사하고 싶은 분들에게 네. 추천하는 책이군요. 네, 그리고 이 회사를 왜 다니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의 모든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네. 거의 책을 기획안 내는 것처럼. 네, 그래서 거예요. 자기가 정말 어떤 책의 기획자, 막 편집자가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접근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차를 구성하기를 하면 제가 발행했던 그동안의 글 중에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대리 넌 줄 알았어와 왜 이거 하는 거 응모하는 것만으로 뿌듯하다고 했던지 알 것 같아요. 그쵸? 이미 뭔가 완전 완성된 책 한 권을 가상으로 만드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목차 구성 완료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페이지가 나오고 마지막 관문에 발간 전 확인해야 될 사항. 발간 후에는 이제 목차 수정이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신중하게 정말 책을 만들듯이 해볼 수 있습니다. 발간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우와. 뿌듯한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브런치북 초판. 초판을 발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응모 버튼만 누르시면은 되게 쉽게 응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로 뿌듯하네. 내가 옆에서 보기만 했는데. 사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뭘로 하면 좋을까? 제 제목. 사장님이 하신다면 출판사 놈들아 들어라. 솔직히 유튜브 하기 싫었다. 아. 그럼 일단은 저도 아까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좀 불안함이 엄습하는 게 작가님 보여주신 브런치북 꾸리지도 못하고 지금 작가 신청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떨어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떨어진다고 해서 그 글이 나쁘거나 가치가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제 브런치 작가 승인 받을 때 기준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퀄리티 이제 이런 거를 브런치에서 심사한다기보다 활동 계획을 내셨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검토한다는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높은 확률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활동 계획에 저는 앞으로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작사도 하고 동시도 쓰고 동화도 쓸 것입니다 이러면 사실 이제 보시기에 이 사람이 뭘 쓸 건지가 잡히지 않으니까 그치. 이제 그럴 때는 불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대한 좀 자세하고 그다음에 나의 개성이 드러나게 저는 뭐에 대해서 어떤 분야의 글을 일주일에 뭐 몇 개씩 쓸 예정입니다 라는 식으로 하신 분들의 승인 확률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지임 작가 피셜 통과하는 법. 사실 네. 떨어져도 뭐 다시 응모 안 되고 이런 거 아니니까 계속 네. 도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떨어진 거는 전혀 감정을 가질 그쵸, 이유가 없죠. 그냥 또 하면 되니까. 다시 어떻게 하면 통과될까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작가 승인 됐다 치고 브런치북도 네. 멋들어지게 이제 출판을 딱 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보통 한 10월 정도까지는 이제 원고를 받고 검토를 하신 다음에 결과는 12월 중순이나 후반쯤에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딱 이렇게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그 날짜도 기억하고 있어요. 12월 4일에 딱 알림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당선 기대를 너무 안 한 나머지 메일함을 한 번도 확인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메일이 한 만 개 정도가 있는 그 메일함에 이미 와 있었던 거예요. 소식이. 근데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고 있으니까 브런치 어플 측에서 인앱 알람으로 따로 저한테 메일함을 확인하시라고. 그래서 그럴 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 수상자가 되었다 해가지고 그때 약간 감전된 것처럼 이렇게 하고서 난리 났다 진짜 이렇게 하고서 막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여기 회사 왜 앉아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 그치 나 작가다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사무실 딱 보면서 막 이렇게 막 동네 사람들 막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메일에 보면은 오피셜해질 때까지 다른 SNS나 그런데 말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은 잘 못하고 가족들이나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카카오를 통해서 또 얘기를 지나가는 사람 커피 사주고 갑자기 불러서 목말라요? 이렇게 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막 갑자기 너그러워져 막 SNS에 막 다들 영문을 모르는데 뭔가 허세스러운 글이 올라오고 그런 한편 불안하기도 했어요. 혹시 모든 것이 이제 거대한 착오가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정말 그 세상 처음으로 민망사라는 걸 하는 게 아닐까 수치심 때문에 체온이 너무 올라서 죽어버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이제 많이 했죠. 뭐 여러모로 좀 굉장히 신기하고 뭔가 정말 주인공이 된 그런 그러니까요. 그걸 다 브런치를 통해서 이뤄냈다. 근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절차가 복잡하면 뭔가를 하지 못하고 많이 귀찮아하고 맞아.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 어플이 없었으면 작가가 못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매개를 해준다는 게 되게 많은 과정을 줄여주고 정말 그런 게 다른 공모전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번거롭잖아요.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직접 막 우편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 직접 너무 편. 힘들잖아요. 막 글자 수 막 이런 제한도 엄청 많고 막 몇 월 며칠까지 막 반드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못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집에서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몇 번 해가지고 바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잘 맞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막 미팅도 하고 책 나오는 과정이 어땠는지 처음에는 이제 원고를 뭉치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한 파일로 해가지고 이제 다 보내요. 근데 여기서도 또 웃겼던 게 제가 아는 그 편집자 친구가 있어서 또 물어봤어요. 근데 이 원고를 보낼 때 이거를 다 꼭지를 개별 파일로 해서 보내야 돼? 아니면 하나로 모아서 보내야 돼? 이랬더니 개별로 보내면 넌 사이코패스야 이러는 거예요. 어차피 다시 합쳐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또 아 이거 정말 몰라서 아주 큰 결례를 알집으로 묶어서 보낼 뻔했구나. 그랬으면 이제 사이코패스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모아가지고 한글 파일로 해가지고 이제 막 보냈죠. 근데 상당히 좀 자유로워요 그 과정이. 그래서 이 편집자님이 혹시 이 과정에서 하실 말씀이 있냐 이걸로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그 ADHD다 보니까 구성이랑 기획이랑 이 목차 같은 거를 짜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글이 들어가고 어떤 글이 빠져야 하는지 이거를 좀 의견 자유롭게 줘주시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첫 원고 초고 초고라고 하죠. 완성하고. 그래서 그걸 완성하고 이후에는 아주 정말 지우개 태고 네.
근데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좀 감동이었던 게 편집자님이 저보다 훨씬 제 글을 재밌게 봐주시고 꼼꼼하게 봐주시고 조그만 표현 하나 바꿀 때도 동의를 구하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래서 작업 과정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진짜 어떤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게 그렇게 소중한 경험일 줄 몰랐거든요. 저는 원래는 협업을 싫어해서 근데 되게 정말 좋다. 정말 모든 사람이 이 경험을 꼭 한 번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은 진짜 이렇게 브런치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막 SNS로도 글 쓰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뭔가 노력을 하면 책 한 권을 완성해서 셀프로 낼 수 있는 것도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편집자가 필요 없나? 라고 생각하면 여기 일해본 사람은 진짜 알 것 같아요. 브런치가 없었어도 이 책은 나오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편집자님이 없었어도 그 책은 못 나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 한 권이 만들어지기 위해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이걸 말만 들었을 때는 예 당연히 그렇겠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해보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꼭 책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항상 많이들 해보시라고 권하는 편이에요. 브런치 북 출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 책으로 가는 길 중에 가장 빠르고 가장 단순하다고 생각해서 제 지인들한테도 그냥 해봐라 그냥 해봐라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나도 돼야 될 텐데.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네. 나와서 저도 근데 그럼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네네. 만약에 당선이 딴 데서 되시면은 어떡해요?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저 민음사에서 만약에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민음사에 된다 그러면은 제가 또 제 책을 가지고 일을 또 해야 되는 거 별로일 것 같아. 그럼 약간 뭔가 군중 속의 1인 출판사처럼 내가 쓰고 그러니까 내가 또 마케팅하고 안녕하세요 조아란입니다. 조아란 작가님 있으신 이렇게 하면은 너무 그쵸 재밌긴 하겠네요. 직업이 세 개 되시는 거예요. 유튜버와 그냥 지금 되게 그냥 직업이 하나예요. 미임사 마케팅 조아란입니다. 마케팅의 이론이 이제 다른 갑자기 어두워졌어. 지금도 아까 샘플로 잠깐 보여주셨던 은너키 스타터 그 책도 제가 알기로는 바로 계약을 또 작가님 놓칠 수 없다 해가지고 은너키 스타트업은 말 그대로 럭키하지 않은 아주 조그만 회사를 다니는 마치 나와 같은 되게 평범한 사람들의 그 애환 즐거움은 별로 없고 힘듦 가득한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애환을 엄청 쓰고 있다고 하시는데 왠지 네. 저희 ADHD의 슬픔처럼 그렇게 네. 또 슬픔만 가득 찬 얘기는 아닐 것 같고 왠지 엄청 재밌을 것 같은 그쵸 네. 근데 왜냐면 이미 우리네 인생이 그 슬프기 때문에 책도 그렇게 엄청 슬프게만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첫 책과 좀 다른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쓰는 중이고 지금 그러면은 브런치에 들어오시면 또 연재가 되고 있는 글을 지금 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좀 많이 바꾸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브런치에 연재할 때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어떤 그냥 썰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책이 되려면 아무래도 지금 소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편보다 좀 더 짧은 이야기가 계속 들어가 있는 에피소드 형식으로 진짜 시트콤?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그리고 진짜 웹드라마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그쵸? 제가 한번 피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지웅 작가님 모셔서 어떻게 작가가 될 수 있는가 조언을 또 진하게 받아봤는데요. 그래서 제 9회 브런치 출판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짜 저도 작가에 한번 도전해보는 진짜 갓생 이것이 진짜 갓생이다 별걸 다 해보네요 뭐. 작가님도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로 힘내라고 해보라고 한번 동료 제가 응모할 때 가장 힘이 됐던 조언이 브런치 북 측에서 올린 공지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글을 공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제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공개가 제 1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못 지킬 것도 없다 해서 이제 하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이 어떤 글인지 생각하기 전에 일단은 쓰시고 그게 어떤 평가를 받든지 일단은 공개하시고 그래서 꼭 작가의 길에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 갓생 아무 사는 게 아니라 갓생이라고 하나 봐요. 가시 사니까 갓생이죠 이제. 그런가 봐요.